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그가 유턴한 이유. 예, 그가 유턴한 이유. 예, 유턴이라는 말은 180도 돌이킨다는 말이죠. 이게 U가 영어 스펠링이 왔다가 그대로 돌아서 180도로 가는 거죠. V는 좀 달라요. 그렇죠? 각이 있지만 유턴은 정확하게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사 용어로는요, 농촌에서 살던 주민이 이제 농촌을 떠나서 대도시로 왔다가 어느 정도 그 국가가 경제성장이 다 일어나면 소도시들도 발전하기 시작하잖아요.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것을 이제 경제적으로는 시사적으로 유턴이라고도 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유턴을 언제 씁니까? 운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운전할 때 유턴 돌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턴하면은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유턴 돌리거든요. 막 운전하다가 아 그래 내가 거기 가지 말아야지. 나는 해외로 이제 유학을 떠날 거야. 하다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에 걸려. 그래서 어떻게 갑자기 차를 확 돌려가지고 유턴해서 돌아가는 장면. 언제 한번 보신 적 있는 것 같죠? 거의 뭐 한번 영화에 한 두세 영화에는 한 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을 좀 찾아봤어요. 네, 한번 준비됐나요? 네.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우 씨. 네, 그 유턴하는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혼자 살아갈 길이 있고 내가 그냥 나의 갈 길도 좋은데 돌리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로부터 from이라고 할 수 있죠. 어디로부터 유턴을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길에서부터 우리가 유턴 돌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나에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다. 돌려야 돼요. 우리 삶의 차를 돌려야 돼요. 그리로 가면은 사고가 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아까 저기 이승기 나온 그 드라마에 보면은 막다른 길이에요. 거기 가면은 바다예요. 더 이상 갈 길도 없어요. 고민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유턴 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의 길에 혹시 여러분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같이 찬양했잖아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우리가 죄로부터 유턴을 돌려야 합니다. 죄악의 장소로 걸어가는 길에 유혹을 깨달아야 돼요. 아, 이것이 나에게 오는 유혹이구나. 그때 유턴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결정해서 가던 길을 돌려가지고 그대로 뒤로 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 다시 가는 거야. 이거 안 하면은 유턴이 안 되는 거거든. 응? 군대 가면 이거 하잖아. 하나, 둘, 그치? 하나, 둘, 이거 돌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죄악에서부터 돌이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요셉의 삶에 있어서 유혹이 오잖아요. 유혹이 오잖아요. 오늘 이제 세쿠터에서도 우리 37기 유혹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셨죠? 거기서 얘기 들었을 수도 있지만 한번 말씀 잠깐 보면, 창세기 39장 12절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 앞에 나올 거예요.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어? 나와 같이 동침하자. 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홍기 형제.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침하자라는 그 이거는요 여러분 성적인 유혹만은 아니에요. 어떤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경제적인 그리고 지위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유혹이기도 합니다. 보디발 눈속임만 하면 자기는 모든 것을 그 집에서 얻을 수 있는 것, 그 주인, 안주인이 자기 사람이 되는 그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장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혹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죄로부터 유턴하는 방법입니다. 그 장소를 떠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장소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저는요 절제가 충분히 돼가지고 술자리에 가서도 잘 지냅니다. 나는 그런 죄악의 자리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왜 그렇게 유혹받는 자리에 내가 찾아가서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자매들 잘 들으세요. 형제랑 밀폐된 공간에 둘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옆에 있는 그 형제는 사람이 아니에요. 늑대입니다. 기억하세요. 아, 저 오빠는, 아, 저 사람은 괜찮을 거야. 아니야. 한석준도 아닐 수도 있어. 어? 아닐 수 있다는 거, 내 아니라고. 그런 거에, 여러분, 장소가 그러면요. 사탄이 그 장소로 확 침입하는 거예요.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젊은 혈기에 그런 장소를 가면 안 돼요. 방자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뭐, 노래방, 무슨 방, 무슨 방, 무슨 방. 어? 동기 친구가, 야, 야, 저기 가서 영화 볼까? 가면 안 돼요. 왜 가요, 거기에? 어? 지금 남자들 표정 별로 안 좋다? 어? 가면 안 돼요. 믿지 마. 옆에 있는 사람을 믿으면. 남자는 믿으면 안 돼요. 그리고 저희도요, 상담을 할 때 밀폐된 공간에서 하질 않아요. 다 개방되어 있는 곳에서. 특히 자매와 상담을 하면 더 그런 거예요. 그 자매를 보호하고 전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소를 떠나야 돼요. 장소를 떠나요. 우리 삶에 있어서 장소가 너무나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제 공부를 할 때 여러분 이제도 이제 뭐 중간고사다 나중에 대학교 하면 오고 또 여러분 무슨 자격증 시험도 보고 고시도 보고 그러잖아요. 공부가 잘 되는 장소가 있잖아요. 어떤 분은 자신의 집 책상에서 잘 되는 친구가 있어요. 상당히 드뭅니다. 한 10%가 안 될 거예요. 네. 혼자 그냥 집에 놓고 공부하라 그러면 잘 되는 친구가 있어요. 대부분 잘 안 되죠. 어디서 잘 돼요? 어떤 친구는 도서관에서 잘 돼요. 막 사람들 보는 장소에서. 상당히 의식하는 사람들. 근데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독서실이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독서실. 또 어떤 사람은 카페에서 하는 사람들이. 나는 스타벅스 같은 데 가보면 거기서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혼자 이렇게 앉아서. 잘 되나 봐, 나는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장소에 가서 공부하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만큼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죄악의 장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내가 누구랑 있을 때, 어디에 내가 혼자 있을 때, 어느 장소에 내가 머물러 있을 때 유혹이 확 오잖아요. 이기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거기를 떠나야 해요. 할렐루야! 그 장소를 박차고 일어나야 돼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일어나야 돼. 그게 성숙, 하나님 앞에 성숙되어지는 그 마음에 하나, 한 단계 올라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장소를 떠나야 하는 것이에요. 그 장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잠언 7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젊은이가 곧 그를 따라갔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해라. 네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알 때도 있고 모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할 때는 대부분은 알게 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미혹한,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턴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결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을 의뢰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의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내가 연약하다는 걸 인정해야죠. 나는 연약한 거예요. 나는 부족한 거예요. 나는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면 알잖아요. 몇 번 실패했어요. 수만큼 우리가 계속해서 실패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유턴하는 거예요. 돌리는 거예요. 운전을 하다 보면요, 유턴하는 장소가 곳곳에 있습니다. 근데 거길 지나가면 더 가는 거예요. 더 가는 거예요. 표지판이 보일 때 빨리 유턴할 수 있도록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알면서도 더 가잖아. 돌아오는 길이 멀어요, 멀어요. 어떤 고속도로에서는 한 번 빠져나가지 못하면 20km, 30km 더 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돌려야 되는데 알면서도 못 돌리는 건요, 오늘 말씀의 잠언서 말씀과 같이 필경은 화살이 내 간을 뚫게 되고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사탄의 꼬임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장소에서 나와야죠. 박차고 일어나야죠. 그 결정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셨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적인 요소가 너무 강한 거예요. 정에 이끌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떤 요소도 주셨어요? 의지적인 요소도 주셨어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여러분 의지 가운데 함께 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그 장소에서, 그 죄악의 길에서 유턴하셔야 되는 거예요. 새학기가 되면 유혹이 많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직장에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미움의 유혹도 있어요. 관계의 어려움의 유혹도 있어요. 내가 사람을 짓밟고 일어나고 싶은 유혹도 있어요. 우리가 봤던 성적인 유혹도 있습니다. 죄악의 유혹, 쾌락의 유혹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그 길 걸어가고 있다면 오늘 유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잠깐은 쾌락이 있고 잠깐은 즐거운 길이지만 돌이킬 수 없는 간을 뚫고 가는, 화살이 뚫고 가는 그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면서 얼마나 돌아옵니까,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함을 통해서 40년 광야를 도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유턴해가지고 바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겠습니까? 3월 집회가 왜 있어요? 우리 교회 왜 3월에 집회가 있어요? 3월에 왜 새벽기도 있어요? 새학기 시작하는데 초등학생들 다 학교 가고 중학생, 고등학생 다 학교 가고 부모님들도 바쁜 시기가 3월인데 그때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유혹에서 믿음 가운데 바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3월에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도 해보려고 하는데 3월에 잘 안 된대요. 근데 우리는 37년 동안 3월, 9월에 목사님께서 집회를 하시는 거예요. 코피 나면서. 애들이 여기 앉아있으면서 코피 나는 거예요. 코피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유턴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유턴에서 돌아오는 길은요, 돌릴 때는 어렵지만 돌아오는 길은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은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가 이거 아닌데 싶은데 그러면 빨리 돌이키세요. 돌이키는 길은 너무나도 평안한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길이고 감사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 길로 돌이켜서 유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성경 인물 중에 유턴이 확실했고 많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어디서부터 유턴을 했죠?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예. 홍기 씨 준비됐어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네, 계속.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 네, 홍기가 이게 흐름이 괜찮지 않아요? 하나라라라 괜찮은 것 같아요. 아주 잘 읽어요. 여기에서 이 말씀에 돌로 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돌을 맞은 사람이 죄를 돌리지 마소서 그 사람이 사울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바울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고 순교했어요. 거기서 누가 던진 돌에 맞아서?
사울이 던진 돌에 맞아서. 바울의 전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은요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다 잡아가지고 옥에 넣고 죽인 사람이에요. 그 선두주자에 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의 이름의 뜻은 큰 자. 난 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가말리엘 문하 최고의 그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학벌, 그 다음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로마 사람, 좋은 집안, 그리고 좋은 시민권, 뭐 미국 시민권 갖고 있고 모든 거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최고의 것을 갖고 있는데 그 열정을 어디에 쏟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데 쏟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의 자랑으로 여겼던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완전히 유턴해요. 피턴도 아니야. 완전히 유턴합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 엎드려져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막으시는 거예요. 사울을 막으시는 거예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당신 누굽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때 모든 것을 자기가 회개하고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놓고 사막으로 가서 자신이 모든 것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삶을 헌신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자신이 핍박했던 모든 것들을 돌이켜서 오히려 핍박받지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도 바울로 거듭난 것이죠. 유턴한 거예요. 어떻게 유턴하냐면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바울이라고 이름을 고치잖아요. 큰 자라는 이름을 작은 자라고 고친 거예요. 나는 이제 작은 자다. 이름을 완전히 고쳐요. 그리고 예전에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니요 율법에 의하면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모든 것을 가졌다는 거예요. 나는 다 가졌다.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이제 해로 여긴다. 내가 자랑하는 것들, 내가 즐겼던 것들, 내가 위대했던 것들, 내가 큰 자였던 것들, 내가 모든 사람보다 위에 있었던 것들, 짓밟았던 것들,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이것들을 나에게 해로 여긴다.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함을 취한 것이죠. 그리고 계속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세상의 지식이 좋습니까? 어떤 세상의 즐거움, 어떤 세상의 쾌락이 좋습니까?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기쁨을 넘어서는 참된 평안과 능력과 은혜와 고상함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맛보아 알지 않았기 때문에 유턴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즐거움은 잠시고 나에게 허탈함과 허무함과 정죄감만 있잖아요. 하지만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는 길은 그 무엇보다도 고상하고 이 모든 것을 이제 잃어버리고 뭐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누구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진리를 얻는 것이죠. 진리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 믿음으로! 예.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번 주 당회정 목사님 말씀이 믿음으로였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면은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죄악의 길은요 정말 얕고 얕은 또락물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요 너무나도 너무나도 깊은 바닷가와 같은 큰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죄악에서부터 완전히 유턴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악의 길에서, 유혹의 길에서, 세상의 길에서, 세겜의 길에서 돌려서 베델로 하나님의 천국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참된 평안의 길로 유턴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죄악으로부터 유턴했다, 나만을 위한 길로부터 유턴했다, 그러면 어디로 향해야 하냐, toward라는 거죠.
어디로 향하여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이번 주에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명을 향하여 유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악으로부터 유턴했다면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가야 하느냐? 사명을 향하여. 할렐루야. 나의 사명을 향하여 유턴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오늘 이 말씀은 1차 전도여행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그냥 쭉 읽은 말씀이지만 여기에 너무나도 귀한 말씀의 진리가 있습니다. 지도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돌이켜서 1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확대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 안디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가 축복받은 교회거든요. 은혜를 받은 교회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으로 칭함을 받은 아주 초대교회에 있어서 그 모교회와 같은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에서부터 파견을 받아요. 사울과 바나바가 파견을 받아서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 화살표를 보시면은 구브로 섬으로 가죠. 구브로 섬. 구브로 섬으로 가가지고 살라미와 바보를 거쳐서 버가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버가에서 저 위에 안디옥, 저기는 요 초대교회 안디옥하고 다른 안디옥이에요. 루스드라 안디옥이라고 해서 다른 안디옥입니다. 이고니온을 거쳐서 루스드라라고 해서 내려오고 그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 오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저희까지 기간이 얼마나 됐느냐? 약 2년, 전체 여행 2년이었으니까 한 1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여기를 여행한 거예요. 여러분도 선교 다녀오신 분 있죠? 1년 정도 갔다 오신 분도 있고 또한 단기 선교는 한 2주 정도, 3주 정도 다녀온 분들도 있어요. 저도 단기 선교로 몇 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선교를 2주, 3주 가도요 힘들잖아요. 체력이 다 소진되잖아요. 뭐 가는 곳마다 뭐 우리는 그 본부가 있고 우리가 머물 캠퍼스가 있고 우리가 머물 곳이 있지만 교회들이 있지만 바울은 그곳이 없었어요. 그냥 맨땅에 헤딩입니다. 진짜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전도행 하다가 뱀에 물리기도 하고 독사에 물리기도 해요. 파도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핍박하고요. 죽이려고 하고요. 오늘 말씀에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뻔하기까지 합니다. 사도 바울이 놀라운 역사와 능력과 은혜들이 있지만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어려움도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어려움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려움에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서 나만을 위한 길에서 돌이켜서 계속해서 유턴해서 그 사역의 길로 정진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길로 그 길로 나아간 것입니다. 네,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유턴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이 있죠. 여기서 사도 바울의 유턴이 있어요. 보세요. 더베에서 자기가 베이스 캠프인 안디옥까지 거리가 얼마 되지 않잖아요. 보이십니까? 무슨 말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자, 안디옥 처음 출발한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안디옥에서 살라미, 바보, 버가, 저 BCD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까지 왔어요. 그러면 1년 동안 여행했으면 안디옥까지 왔어요. 저도 이상해서 찾아봤어요. 저희가 혹시 산악지대여가지고 못 올라가나? 아니요. 2차 전도행에서는요 안디옥에서 바로 그냥 더베 배 안 타고 그쪽으로 가버려요. 사람이 다니는 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유턴하는 거예요. 정확히 유턴하잖아요. 어? 뭐야 이거 죄악도 아닌데? 아니 죄악도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왜 유턴하는 거예요? 그가 왜 유턴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이제 안디옥과 이고니온, 여기 안디옥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안디옥이 아니라 BCD 안디옥이라는 곳이에요. 그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19절이요. 14장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해로 끌어내치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야 이 사람 대단하다,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뭐 이런 칭송을 들어. 아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다. 그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이 루스드라라는 곳에 와가지고 야 충동제라는 거야. 야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우리가 믿는 그런 하나님 아니야. 야 이 사람 돌로 치자. 완전 궁중심리를 이용해서 돌로 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돌로 던집니다. 바울은 그걸 그냥 맞았어요. 사람들이 이래요. 제우스라고 했다가 병고침 받았다가 돌을 던져버려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 거에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줄 알아야 돼요. 돌에 맞았어요. 근데 얼마나 돌을 맞았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죽은 줄 알고 시외 그 도시 밖으로 끌어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제자들이 둘러섰습니다. 아이고 우리 바울 선생님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 전하시더니 돌로 맞으셨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일어났어요. 죽은 게 아니었던 거죠. 죽을 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일어나는 게 뭐냐면 아나스타스라는 헬라어인데요. 벌떡 일어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이렇게 죽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피투성인데 막 여기 멍들고 다 부었는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20절에 보세요.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바울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서도 유턴하는 거예요. 야 돌 맞아가지고 피 철철 흘리고 죽을 뻔했는데요. 다시 어디로 피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피 흘리는데 그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워요. 이 사람이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예요? 때리는 사람보다 때려도 더 때려! 이런 사람 진짜 무섭거든요. 뭐 어쩌라고 이게 맷집 좋은 사람이거든요. 이것을 전문용어로 깡따구라 그래요. 이런 애는요 이길 수가 없어요. 진돗개 같은 친구들. 끝까지 여러분 사역에는요 이런 영적인 뚝심이 있어야 돼요. 잘 안 돼도 다시 일어나서 그 사역의 장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핍박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도전이 있어요. 여러분 팀과 그룹에도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어떻게 해요? 피 철철 흘리면서 그곳으로 그 장소로 다시 가버리는 거예요. 자신을 돌로 쳤던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안디옥과 이고네에서 왔던 사람도 있었겠죠. 더 이상은 돌로 못 칩니다. 그 정도 되면 피 철철 흘리면서 내가 괜찮다고 내가 예수님 전하겠다고 못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더베라는 곳으로 가요. 이제 치료를 좀 받으셨겠죠? 이제 치료를 받고 더베라는 곳에 이르러서 다음 절 21절 그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을 더베로 가가지고 이제 제자로 삼게 됩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냐 하면 보세요. 제자로 삼고 나서 이제 회복해서 1년이요 아니면 1년 더 되는 기간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그냥 지상으로 가면 되는데 어디로 가냐면 루스드라와 돌 쳐맞아서 돌아가실 뻔한 적 있는 그곳 이고니온과 안디옥 어디서 왔다고? 19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9절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는데 19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어디서 왔다고?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자신을 돌로 쳤던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역을 향한 유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에서 유턴 돌리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죄악의 길은 내가 그저 즐겁고 헤헤거릴 수 있는 길일 수 있어요. 유턴 돌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 어려움을 다시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명이 있는 사람은 유턴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유턴 돌릴 수 있는지 아십니까? 공조라는 영화에서 유해진이 가족들 내리고 유턴 돌리거든요. 왜 유턴 돌리냐면 거기에는 자기와 공조 수사했던 사람이 혼자 위기를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이제 너무나도 많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가족들이랑 집으로 돌아가도 되지만 가다가 이러면서 내리라는 거예요. 아내도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살아서 돌아오라고 죽지 말라고 그리고 아이와 아내를 내려놓고 다시 그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 수 있어요? 거기 가면 자신이 죽을 수도 있고 돌맞을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는데 그 안에 그 친구를 향한 그 현장을 향한 형사로서의 사명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사명이 있으면 그곳에서 유턴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턴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사명이 없으면 그 길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세요. 하나님 나를 리더로 부르셨어요. 나에게 사명을 주세요. 하나님 나를 대학부로 부르셨어요. 나에게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주세요.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지요. 내가 주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꿈을 허락하여 주세요. 나에게 비전을 허락하여 주세요. 나에게 나의 부르심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 소명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100번 유턴 돌리려고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결심이 설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그 목적이 있어야지.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리.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리.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살이 된 살아가는 살아갈 때 살이 되면 큰일 나죠.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명이 있으니까. 이곳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리더도 하고 온종일 토요일날 하고 다음날에 또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봉사자리로 하고 디아스포라라고 하고 여러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옆에서 보면 이해가 안 돼. 근데 그분에게는 사명이 있는 거야.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나에게 기쁨인 것이야. 할렐루야. 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 바울 사도가 돌을 그렇게 맞았는데 그곳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기풍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요 건달이었어요. 100년도 훨씬 더 된 시간에 평양 건달이었습니다. 덩치도 크고. 그런데 그분이 항상 괴롭힌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평양에 전도하러 온 선교사님 마페 선교사님이라는 분을요 돌을 던져가지고 마치 그 사월같이 돌을 확 던져가지고 그 마페 선교사님이 여기 돌을 맞고 장신대 세운 분이에요. 장례신학대학교 돌을 맞고 나서 피를 철철 흘려가지고 치료받고 삶의 위기에서 일어나고 선교사님을 엄청 괴롭힌 거예요. 뭐 때리고 부수고 하루는 왜 이렇게 괴롭혔는지 그 집에 가서 불질러버린 거예요. 선교사님 집에 가서 불질르고 도망가다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지 도망가다가 자기가 걸려 넘어져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다치게 됩니다. 완전 떼굴떼굴 굴러요. 그거를 누가 돌봐줬느냐? 마페 목사님이 돌봐준 거예요. 그렇게 괴롭힌 마페 목사님이 다 병간호해주고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쯤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건달 내려놓고 내가 너무 잘못했다고 내가 뭘 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이제 마펫 목사님이 사명을 줍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라. 네가 지금까지는 죄악의 길로 그렇게 질주해 나갔지만 너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질주해 나갔지만 유턴 돌려라. 주님 위해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목회자가 돼요. 그리고 그 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가기로 합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제주도로 간 거예요. 제주도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1호 선교사가 누구였냐? 이기풍 선교사님, 이기풍 목사님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조랑말 타고 한 달 동안 제주도를 일주하면서 많은 사람들 전도했어요. 해녀들을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와줬어요. 많이 도와줬어요. 그런데 홍수가 났을 때 다섯 사람을 구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각 집에서 숭배하고 있는 구렁이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렁이를 때려잡다가 우리 신 죽였다고 해서 죽을 뻔하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협박하고 네가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 나는 그 사람 믿지도 않을 건데 왜 그러냐 그분은 온 천지의 만물의 주제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려 돌아가신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우리를 야만이 취급을 했다라는 오해를 사서 청년들로부터 목이 졸려서 죽을 뻔하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심을 했어요. 야 나는 거꾸로 하는 거야. 나 이 사역의 길 못 겪겠다.
아, 나 이 사명의 길 못 걷겠다. 유턴 돌려야지. 그래서 마페 선교사님한테 편지를 써요. 선교사님, 나 도저히 못 하겠습니다. 도저히 힘들어서 나 포기할래요. 평양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편지가 오기만을 기다려요. 몇 개월 걸려서 편지가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기풍 목사의 편지를 잘 받았소이다. 마페 선교사님이 쓴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내 턱을 때린 흉터가 아직 아물지가 않았소. 이 흉터가 아물 때까지 더욱 분투 노력하시오. 뭐예요? 자신도 그렇게 선교사님을 괴롭힌 적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빚진지 한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가 다시 유턴한 이유, 사명 빚진자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마페 선교사님 그렇게 괴롭혔는데, 내가 턱을 그렇게 깨부셨는데, 내가 이것 갖고,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 통곡하고 사역의 길로 유턴해서 다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다가요, 금성, 삼양, 성읍, 조춘, 모슬포, 한림, 용수, 세화교회를 다 세워요. 그리고 제주도의 복음의 깃발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제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도 가면, 모슬포 교회 가면 이급풍 선교사님의 그런 메시지와 그런 사역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에요. 왜 우리가 사역의 길로 가야 됩니까? 우리가 왜 유턴 돌려서 사명의 길로 가야 돼요? 내가 사실 빚진 자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우리 같이 할까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도 바울은 상처가 아직 남아 있을 수 있었어요. 선지자 그 사도 바울 그 사도는 아직까지 피에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다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안디옥으로 유턴해서 돌아갑니까? 왜 빠른 길 놔두고 그곳으로 돌아가요? 그곳에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로 결정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곳에 자신을 핍박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돌아간 거예요.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자신이 돌에 맞아가지고 상처가 있지만 생각해보면 자신이 스데반을 친 사람이었거든요. 아시겠어요? 왜 여러분을 리더하고, 왜 여러분이 봉사의 자리에 있고, 왜 여러분이 캠퍼스로 가서 전도하고, 왜 여러분이 예배자로서 섭니까? 내가 사실은 주님을 핍박했던 그 사울이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과 나에게 왜 이런 사역의 길을 허락하셨나요? 왜 내가 그렇게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나요? 내가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진 그 사람이 바로 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시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아물지 않았더라도, 내가 피가 났더라도, 내가 나에게 돌을 던진 그 사람에게 내가 가야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내가 주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기풍 건달이었고 내가 사울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유턴을 돌려야 하는 이유였고 바울이 유턴을 돌렸던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봅시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나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할렐루야, 주님이 모든 피를 흘려 쏟기까지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물론 아직까지 믿음이 부족한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아직까지 내가 연약하고 아픈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과감하게 죄악의 길에서 유턴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사명의 길로 이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다시 나에게 핍박이 있더라도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핍박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복음의 핍박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실 그런 사람이잖아요. 내가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제 친구 중에도 아버지가 엄청나게 핍박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술만 먹고 오면은 칼을 들고 어머니 협박하고, 얘가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나중에 고등학생이 돼가지고는 아버지 손 붙잡고 울면서 아버지 말리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가 집을 나와가지고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예수님 믿고 제가 전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은혜 받았어요. 수련회 때 은혜 받고 그 친구가 다시 돌아간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곳이 나의 사명의 자리인 줄 깨닫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캠퍼스에 어려움이 있어요? 이제 2학년, 3학년 됐는데 그 캠퍼스의 자리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까? 그곳에 가서 내가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워요? 나 혼자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어떻게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내가 죄악의 자리에 섰던 사람인데 그 캠퍼스에 가서 여러분이 그 사역의 길에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의 자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돌에 맞았더라도 그 사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와 능력과 은혜들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로 다시 유턴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죄악의 길이 아닌, 나의 혼자만의 길이 아닌, 나의 즐거움의 자리가 아닌, 다시 사명의 길로, 사역의 길로 내가 나아갈 때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다시 유턴해서 그곳에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과 능력들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루스드로와 이구논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야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27절에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이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곳을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굳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석 위에 세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룹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팀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을 세우실 줄 믿어요. 여러분의 무너진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세우실 줄 믿습니다. 무너졌다고, 돌에 맞았다고, 공격당했다고 여러분 그곳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그 자리로 들어가서, 유턴에 들어가서, 죄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때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자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특세 때 동굴의 비유,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 목사님이 보여주셨죠? 동굴 안에 있으면 맨 그림자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가 진짜인 줄 알고 믿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동굴 밖을 나간 사람은 뭐예요?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태양과 자연과 물고기와 식물들과 과일들이 다 자기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평안입니다. 그림자를 보면 절망과 아픔과 실제 물체도 못 봐요. 하지만 유턴해가지고 실제 세상으로 나가면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승리하리라, 나는 일어나리라, 나는 잘되리라, 나는 형통하리라. 언제요? 여러분의 죄악의 길에서 유턴을 돌려서 사명의 길로 나아갈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같이 찬양합시다. 여러분 진심의 찬양으로, 고백으로. 내 백성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
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득없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유턴하기 원합니다. 사명을 향하여 유턴하길 원합니다. 주의 복음의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서지만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내 사랑이 내
내 편한 길로, 내 즐거운 길로, 죄악의 길로 지금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다시 우리가 삶의 유턴 돌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다시 어려운 길, 또 도전의 길, 훈련의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진정한 평안의 길, 사람을 세우는 길,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길, 사명의 길, 복음의 길, 능력의 길, 은혜의 길, 승리의 길로 이 시간에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면 가정, 여러분의 삶의 현장, 여러분의 공동체, 우리 그룹 팀, 여러분의 삶의 현장들, 캠퍼스, 직장, 여러분이 도전하고 있는 그 삶의 자리,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눈물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이 시간에 그 길로 돌아갑니다. 다시 한번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사명의 길로 나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끄는 대로 내가 유턴하길 원합니다. 내 삶의 세겜의 길로 좋은 길로 나아갈 때 주여 나를 베델의 길로 다시 유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죄악의 길에 서 있습니까? 요셉과 같이 그 장소를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3월 집회 내일 마지막 놀라운 집회 가운데 우리 모두 참여하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시 한번 주께 올인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팀원들 그룹원들 참여케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를 떠나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한 분들 있습니까? 다시 이 자리를 기억하여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사단막이 우리 가운데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죄악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단의 모든 세력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경배하고 주님만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 주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